널뛰기 돌격은 4단계 중 1단계부터 하자. 그냥 하면 돼요. 넉넉하거든. 아무거나 쏴봐요. 처음부터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쏴봐요. 그리고 모양을 하나씩 바꿔봐요. 아니면 뭐 색깔을 바꾸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열에는, 아, 요 행에는 어떻게 돼요? 요 행렬에서 행은 그게 돼요. 그 색깔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열은 뭐가 똑같겠어요? 모양이 똑같겠죠, 그죠? 색깔이 다르겠죠? 요런 식이 돼요. 그래서 1단계는 그냥 해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노란색 위에 무슨 색이 있냐, 그건 우리가 직접 해봐야 돼요. 찍어봐야 되거든요. 운이 좋았네. 네, 이렇게 찍어보시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찍어보시고, 그렇게 하면 돼요. 여기가 세모잖아. 세모 노란색이잖아. 그럼 여기는 뭘까? 파란색 세모인 거겠죠, 그죠? 아, 파란색 세모겠죠, 그죠? 파란색 세모.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요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요게 1단계예요. 1단계는 쉬워요. 2단계는 좀 더러워요. 자, 아무거나 한번 찍어봐요. 색깔을 한번 바꿉시다. 어긋나죠? 아까는 안 어긋났잖아. 색깔은 다르지만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같은 행이나 같은 열에 있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색깔을 약간 고정시키고 이번엔 모양을 바꿔봐요. 예, 네, 같은 행에 있죠. 같은 행인, 이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같은 행이 같은 색깔이란 겁니다. 바뀔 수도 있어요. 같은 행이 같은 모양일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판마다 바뀌는 거고, 아무튼 이렇게 하면 기준이 하나는 정해져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 여기가 여기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노란색 네모는 여기 있었는데 왜 그럼 파란색 네모는 여기 있냐? 이게 파란색 줄이라면은 2단계부터는 이게 하나씩 어긋나요. 그러니까 일정한 규칙을 갖고 어긋나긴 하는데, 예를 들면은 여기 요 색깔이 뭘까? 요 색깔이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네모가 있, 아, 여기 세 번째 줄이 색깔이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네모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으니까 아마 여기가 네모겠죠, 그죠? 한번 맞춰볼까? 초록색은 아니네. 그죠? 두 칸씩 지금 어긋나죠? 두 칸씩 어긋나잖아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요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쪽일 경우에는 이렇게 두 칸씩 어긋난 요 자리가 아마 세모겠죠, 그죠? 파란색 세모가 그래서 요 자리일 거예요. 그지? 결국 우리가 요 뭐예요? 그 널뛰기 돌벽 2단계에서 필요한 거는, 그럼 일단 행하고 열의 행이나 열에 고정돼 있는 게 색깔이냐 모양이냐 하는 걸 일단 확인하고, 이번 게임의 경우에는 뭐겠습니까? 이번에는 색깔이 고정돼 있죠, 그죠? 모양이 바뀌고 모양이 계속 변하고. 그리고 각 줄의 색깔, 여기는 노란색이고 여기는 주황색이고 여기는 파랑색이고 여기는 빨간색이고 여기는 아마도 보라색이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초록색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모든 점의 좌표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모의 오른쪽에는 세모가 있어요. 항상 그래요. 네모의 오른쪽에는 세모가 있어요. 여기는 그럼 세모겠죠. 빨간색 세모가 많아 적을 겁니다. 세 개짜리. 그러면은 세모 다음에 뭐가 있을까? 우리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요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죠, 그죠? 그 만약에 한번 더 확인해 봤어. 그럼 동그라미네.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모양의 순서는 색깔은 고정되어 있는데 모양이 가변 쪽으로 변한다. 근데 모양의 순서 뭐냐면은 네모, 세모, 동그라미, 별, 그럼 뭐 있습니까? 마름모 하나 남아 있는 거.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모든 점의 좌표를 우리가 아는 거죠. 2단계는 여기 좀 어렵습니다. 아니, 요렇게 알수 있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올라가, 요런 대각선 관계에 네모가 있네? 그럼 요, 만약에 대각선 위에 있다 그러면 이것도 네모일 거야, 아마도. 요런 식으로 하나씩 맞춰가게 되는 거죠. 뭐, 그거는 여러분이 하기 나름인 거고. 그래서 2단계까지, 1단계는 변수가 두 개고, 2단계까지는 변수가 두 개인데, 하나씩 어긋나요. 그러니까 조금씩 어긋나요. 규칙적으로 어긋나요. 3단계는 좀더 어려워집니다. 3단계는 변수가 3개입니다. 공의, 그러니까, 무늬의 색깔까지 우리가 결정해줘야 돼요. 근데 사실 이거는 오히려 2단계보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숲속의 방어 똑같아요. 자, 예를 들면 찍어봐요. 아무 데나. 운 개좋네. 125분의 1이다. 자, 만약에 여기서 아무, 모양이 안 바꿔보자. 어? 멀리 있는 곳에 찍혔다, 그지? 그럼 이번에는 모양의 색깔 한번 바꿔봐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공의 색깔 한번 바꿔봐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요 열을 결정하는 거는 요 열의 요 열을 결정하는 거는 모양의 색깔입니다. 여기가 무슨 모양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여기 열에 있는 모양의 색깔은 노란색일 거예요. 두 번째 열은 뭐겠어요? 파란색이겠죠, 그죠? 파란색. 자, 그리고 요세 번째 줄을 결정하는, 세 번째 행을 결정하는 거는 공의 색깔이에요, 그죠? 그리고 요큰 칸들 있죠? 큰 칸들. 요큰 칸들을 결정하는 거는 모양 자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는 뭐냐? 모양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파란색이고, 그리고 주황색일 것이다. 모양은 뭔지 모르겠다. 모양은 아마 네모나 세모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겠지. 그러면 네모 세모하고 다른 게 뭐예요? 별 한번 찍어봐 그냥. 예, 네, 마름문 아니네. 별 한번 찍어보죠. 별이네, 그죠? 3단계는 되게 점잖습니다. 1단계하고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1단계에서 그냥 변수가 하나 추가된 것밖에 없고,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내 생각엔 어렵진 않고.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있는 걸 맞추고 싶다. 그러면 노란색에다가, 파란색 한번 해볼까? 아, 파란색 줄. 여기 있는 거 맞추려고 그러면은. 근데 아마, 그리고 공 색깔은 어떻게, 맨 밑에 줄이니까 파란색이겠죠. 그럼 아마, 여기 요걸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있죠. 그럼 요건 또 뭘까? 요거는 뭐가 바뀌어요? 다른 건 똑같은데 열만 바뀌죠. 열 바뀌면 뭐가 바뀌죠? 모양의 색깔이 바뀌죠. 그냥 찍어봐요. 이렇게 맞네요. 요런 식으로 맞춰가시면 돼요. 이거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만약에 아까 이제 요거하고 요거, 그러니까 요거하고 여기서 보셨듯이 3, 4단계에서는, 4단계도 그렇고요. 다른 칸이더라도, 아무튼, 위치에 대한 정보가 같으면은, 같이 찍히니까, 그걸 잘 이용하시면은, 오히려 이제 2단계보다 쉽게 게임하실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3단계는. 자, 요 마지막, 남은 요 칸은 뭐겠습니까? 그러면은. 네모도 아니고, 별도 아니고, 세모도 아니고, 마름모도 아니니까, 이번엔 동그라미겠죠. 동그라미고, 맨첫 줄에 이걸 맞추고 싶다. 그러면 일단 세 번째 줄이니까 주황색이고, 그리고 열은 뭐예요? 열은 지금 가장 첫 열인데 가장 첫 열이 무슨 색인지 모르잖아. 대신 이제 우리가 파란색,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은 아니란 걸 알고 있지. 이건 아니에요. 그럼 초록색하고 보라색 중에 하나겠지. 보라색이었네요. 그럼 가장 끝 열은 뭐겠어요? 가장 끝 열은 나머지 한 번도 안한 초록색이겠죠, 그죠? 초록색 무늬. 가 가장 끝열이고, 가장 마지막 행이니까 요거는 파란색이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숲속의 방하고도 되게 비슷합니다. 숲속의 방에서도, 다만 이제 숲속의 방에서는 준비니들의 특징들이 좌표였고, 오히려 숲속의 방이 좀더 어렵지. 이번에는 공의 모양과 공의 색깔, 아, 무늬, 공의 무늬 모양과 공의 색깔과 공의 무늬의 색깔이
변수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물론 달라질 수 있어요. 큰 칸이 이번에는 같은 모양이었지만 다른 판에서는 큰 칸을 결정하는 게 공의 색깔일 수도 있어요. 그냥 여기 있는 건 다 노란색 공, 아, 주황색 공, 아니면 여기 있는 건 다 파란색 공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있는 거는 다 이제 노란색 무늬일 수도 있고,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확인해 봐야겠죠. 처음, 맨 처음에. 공을 처음 쏘기 전에 몇 번 이걸 바꿔가면서 이제 뭐가 뭐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3단계는 이렇게 깰 수가 있어요. 4단계는 그러면. 4단계는 1단계, 2단계처럼 어긋나요. 근데 규칙적으로 어긋나기 때문에 난 오히려 이제 익숙해진다면은 2단계보다는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했다. 자, 모양을 바꿔볼게요. 어, 여기다. 자, 같은 열을 결정하는 게 뭡니까? 같은 열. 세 번째 열이다. 네모죠. 네모, 그죠? 그 다음에 같은 칸을 결정하는 게 뭐겠습니까? 아마 모양의 색깔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요거는 어디 있을까? 여기 열 위에 아마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모양의 색깔을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큰 칸에 있는 여기 세 번째 열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 이렇게. 4단계 특징은 뭐냐면은 3단계하고 비슷한데 바로 옆줄하고만 어긋나요. 그러니까 큰 칸 안에서만 어긋나지. 예를 들면은 지금 보라색이잖아. 보라색 네모가 여기 찍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 여기 찍히는 거 알고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큰 칸을 결정하는 요 색깔을 바꾸면은 지금 우리가 초록색으로 합시다. 초록색으로 하면 빨간색으로 합시다. 빨간색으로 하면 이게 이거하고 이거 줄 중에 어느 건지 몰라요. 어느 건지 모르는데 아마 여기나 여기가 맞을 것이다 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각 큰 칸들은 전부 다 이걸 뭐라 그러냐, 선대칭이 아니고 뭐라 그러냐, 점대칭도 아니고 대칭이라 그러지 않고 아무튼 합동이라 그러나? 합동 그런 게 표현이 맞나? 네, 위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들끼리는 예를 들면 뭐 이 노란색 네모가 여기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요 칸을 결정하는 요 색깔이 바뀌면 요게 뭐 두 칸 밑으로 내려온다니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얘도 여기 있습니다. 얘도 여기 있을 거고요. 보라색이죠? 얘 여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렇게 이제 그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4단계에서 확인해 줘야 될 거는 뭐겠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요 열에 따라서 내려오는 색깔이 바뀌죠. 그러니까 보면은 보라색 네모에 노란색 문이다 그러면은 요 줄에 있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확인한 게 열마다 바뀌니까 행마다 바뀌는 요걸 확인한 게 보라색, 주황색, 파란색에 대해서 확인했어요. 그럼 초록색과 빨간색 모르네? 파란색 다음이 뭔지 몰라요. 우리가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초록색인지 몰라. 해봐요. 그냥 빨간색이네. 그럼 요 열의 색깔은 요 열의 색깔 변화 있잖아요. 요거는 어떤 열이든 간에 보라색, 초록색, 주황색, 파란색 이렇게 순서 바뀐다는 게 그다음 빨간색이겠죠. 그죠? 다시 보라색. 예를 들면 요거는 요 칸은 뭐겠어요? 요 칸. 세모일 거고 노란색 칸인데 요 그럼 공의 색깔은 뭘까? 주황색 밑에 밑에잖아요. 주황색 밑에 밑에니까 파란색 여기 있는 빨간색일 거단 말이지. 그죠? 요렇게. 자, 우리가 만약에 이걸 맞추고 싶어요. 요거나 요걸 맞추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보라색 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세모하고 네모가 요 열을 결정하는 거니까 요건 아닐 것이고 아마도 다른 모양일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무슨 색인지는 잘 모르겠어. 아마도 파란색이 아닐까 난 그런 색이 들어요. 왜냐면 여기서 같은 색깔이 한 칸 건너뛰어서 나오는 규칙이 있으니까 아마 요것도 한 칸 건너뛰어 나면 맨 위 칸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해보죠. 맞네요. 그죠? 그럼 요거는 뭐겠어요?
다 똑같은데 행의 위치만 바뀌잖아. 그죠? 그러면은 파란색 위쪽 색깔이니까 아마 주황색일 것이다. 결국 널뛰기 돌벽 4단계에도 열을 결정하는 게 뭐고, 그 다음에 열마다 바뀌는 요 색깔의 규칙, 아니면 모양 규칙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모양의 색깔의 규칙일 수도 있겠죠. 요거는 변하니까. 예, 그것이 뭐고, 어떤 식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각큰 칸들을 결정하는 게 뭐다라는 우리가 변수를 찾는 과정입니다. 그걸 찾으면은 나머지들은 우리가 좌표를 정확히 찍을 수가 있어요. 시행착오를 좀 겪어야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우리가 준비된 진흙을 다 쓸 때까지 요걸 다 맞추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모자랄 수도 있고 넘칠 수도 있어요. 가끔 운이 좋으면은 이게 한 두세 발 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운이 정말 없으면은 한두 발쯤 모자라가지고 한 두세 마리 못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잘 계산해 주려고 그러면 효율적으로 이걸 확인해 줘야 되는데, 3단계에서는 요렇게 예를 들면 요렇게 해주고, 그 다음 또 요렇게 확인하고, 요렇게 확인하고, 요렇게 확인하고, 요렇게 대충 돼요. 왜냐면은 각각의 궤적을 가지고 이제 이게 뭐다, 이게 뭐다라는 건 대충 알수 있는데, 왜 그렇냐 하면은 3단계는 요렇게 열의 위치가 바뀌지 않거든요. 아, 행의 위치가 바뀌지 않거든요. 다 노란 줄, 다 초록색 줄, 다 보라색 줄, 요런 식이기 때문에 왜 가능한데, 4단계에서는 그게 안 먹히니까 좀 손해보면서라도 아무튼 좌표를 찾는 거에 매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공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헷갈리니까, 예를 들면 열 결정하는 게 뭐고, 그 다음에 그 뭐예요, 그행 결정하는 게 뭐고, 그 다음에 이게 뭐큰칸 결정하는 게 뭐고, 헷갈리니까 반드시 이거를 게임하실 때는 또 매번 변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디다가 적어두시고 하는 게 여러분의 게임을 좀 즐겁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목 아파. 자, 여기까지가 널뛰기 돌벽에 대한 이야기고.